좋아하십니까? 준비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책은 이거요. The King Said No 입니다. 읽어드릴게요. Let God's people go, said Moses. We want to leave Egypt to worship to. Please let my people go now. No! 봐봐요.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풀려나게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파라오한테. 제발 좀,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이집트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No! said Pharaoh. God said, you must let us go, say Moses again. I don't care what your God said the strong Pharaoh. 파라오가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시 오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다시 모세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파라오가 말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했어요. Pharaoh made Israel's work harder. The people of Israel could have enough time to eat. God told Moses what to do. Pharaoh will be mean. You and people, but don't worry. They will soon know that I am the God of Israel.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일 시간이 없어졌어요. 거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내가 나의 백성들을 끌어오겠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Moses said, let go people go many times. But the king didn't listen to God. No, said the king. Your people have worked for me.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 이걸 엄청나게 반복으로 말했어요. 근데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No! 안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해야 된다고 라고 했어요. 정말 나쁘다. Terrible thing began to happen in Egypt. The longest river in Egypt was changed to blood. From where every in Egypt, thus came Gand and Lys. Faith came all over. 그러더니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제일 긴 강은 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강에 있는 물을 못 마시잖아요. 피로 변했으니까. 그 다음에 파리떼가 막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빛을 못 비추게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직순들이 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피부병이 생기게 하고,
그다음에 메뚜기 때도 나왔어요. After nine, there is this thing, one last horrid thing happened. The firstborn son in each Egyptian family Inkoti, the pharaoh's son, died. Mourning was heard everywhere in Egypt. At last, Pharaoh called Moses and Aaron. Go, say the king. Take your people out of Egypt. The king was not stoned anymore. God showed that he is greater than the king. 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제일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 있잖아요. 아니면 딸. 이걸 하나님이 제 마지막으로 태어난 얘들이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근데, 양의 피를 문에 안 바르면 다 죽이고, 문에 바르면 안 죽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파라오는 양피를 안 했어요. 그래서 파라오 아주도 죽었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보내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왕보다 더 훌륭하다고. 역시나 안 좋은 일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저 말했어요. 여기 한 뱀이 있다. 뱀이 웃고 있네. 우와. 와우, 정말 두껍다. 주고 네. 나쁜 일이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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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이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맞죠? 저 알겠어요. 전 이걸 알것 같아요. 파라오가 왜 이때 동안 안 된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우박도 내렸거든요. 이 재앙에서. 파라오는 이 재앙 안 당했어요. 비가 흘리면 다른 거 강에서 물 받고, 그냥 파리 흘리면 파리채로 파리 잡고, 그래서, 파라오는 안 당한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아들이 죽은 걸 당해서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오예, 오예. 오예, 오예. 킹 세이 노. 킹 세이 노. 킹 세이 노. 오예!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년책 읽어봤는데, 어땠나 보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